샌프란시스코 마켓에서 50% 할인하는데 오늘 이제 구매하고자 계획했던 게 주말 동안 다 쌀 제품들이 돼서 이제 토요일날 가려고 하니까 컨텐츠를 찍어야 된다는 이유로 나를 많이 놀랬어. 이 원래 보던 게 아닌데? 가서 한번 보죠. 가기로 한다. 아, 나 때문에 망했네. 아니야 뭐 차고 때문은 아닌데. 근데 진짜 그렇게 바로 품절되네요. 하루 차이로. 근데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50% 세일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품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완전 이제 큰 사이즈나 굉장히 작은 사이즈 말고는. 근데 역시나 동일한 팬츠를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세 개를 그쵸, 가지고 있으니까 패시즌제. 이게 아마 이 브랜드 굉장히 좀 시그니처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패티인가? 예, 예. 그러니까 항상 디자인은 동일한데 원단이나 컬러가만 좀 다르게 해서 매 시즌 나오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번 시즌도 아니나 다를까 나와 있더라고요. 30% 세일을 했을 때도 좀 망설였어요. 아, 구입을 할까 했는데 어차피 이제 조금 있으면 50% 세일을 하니까 뭐 세일을 꼭 기다린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압구정. 여기 이제 바로 보면 도산공원. 하나도 없다고 나왔었는데 여기 오니까 32는 하나 딱 남아있었어요. 베이지 컬러로 좀 루즈하게 나오다 보니까 32도 맞긴 한데 너무 좀 핏되는 느낌이. 살짝 안 맞는 건 뭐 입을 수가 없는 거니까 아쉽죠. 아니 이쁘긴 이쁘더라 확실히. 아 이쁘죠. 처음 입었거든요. 그게 되게 아무튼 이뻐요. 제가 이제 앞 시즌에 FW 팬츠 지금 오늘 입고 왔잖아요. 네. 보다 원단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두꺼운 것 같던데? 네, 원단도 훨씬 좋고. 이거는 사실 FW 나오긴 했는데, 좀 추울 때 사실 입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용? 그리고 뭐 봄에. 내복을 입어요. 아, 딱 좋은데, 이번 시즌에 나온 것들은 약간 그런 거를 확실히 보완한 것 같아요. 근데 퍼티그 팬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팬츠의 통이 조금 넓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네. 팬츠의 통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신발을 갖고 있던 쉐입이나 굽 높이에도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팬츠의 통을 조금 넓게 입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관심을 가졌던 팬츠가 니들즈에서 나오는 HD 팬츠. 일본에 가시면은 건설 노동자분들이 입는 팬츠가 있거든요. HD 팬츠 보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약간 어벙벙한 핏의 뭐 퍼티그 팬츠가 건설 노동자를 일본에서 입는 니카폰카하고 약간 섞여서 HD 팬츠가 나온 게 아닌가? 아 니들즈크에?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퍼티그 팬츠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밀리터리를 베이스라고 있는데 원래 원형은 제빵사들이 입는 베이커 팬츠라고 그래서. 아 퍼티그 팬츠가요 원래? 네, 네. 원래 빵 만드는 기술자리 입던 워크 팬츠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바스 포커치아 세트 입어볼까? 감바스? 가비 대기생 감바스로? 맛있다 이거. 맛있다. 감사합니다. 오. 워크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도 그렇고 밀리터리 아메카이 좋아하시는 분도 그렇고 들어간 디테일이나 어떤 룩의 느낌이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입고 다니시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야 너는 맨날 왜 같은 옷 입고 다니냐? 맞아. 이 팬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야 이 팬츠 어디 거야? 되게 이 팬츠 예쁘다. 난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만 사실 들었어요. 오늘 제가 얻은 거는 팬츠는 구입하지 못했지만 차부라고 저랑 같이 가서 그 팬츠를 입어보고 아 이러니까 힘내라고 또 어떤 정도 이해했다는 부분에서 그냥 저 만족감을 느끼려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SS 같은 FW에는 내가 볼 때 이제 저 말고 차보로 가면 구입할 것 같으니까 한참 물어보더라고. 어디서 먹고 하나요? 없냐요? 이렇게. 원단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확실한 건 오프라인 매장 직접 가보시라는 거는 그 원단이 주는 질감에 따라서 입었을 때 핏감도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이 괜찮으시면은 마스크하고 소속 잘 하셔가지고 오프라인 매장 네. 방문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단이 중요해 진짜 옷들. 차블로는 초콜릿을 안 먹어가지고 뭐 내가 좀 뭐해? 영양갱? 양갱? 맞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거는? 얼마나 영양 같았으면 그래. 아 그럼 언니 그거 어떻게 아시냐고. 아니지
내가 초콜릿 안 먹고 단 걸 안 좋아하니까 양갱을 주더라고. 나 그거 제트콜 좋아하거든요. 양갱 같은 거. 양갱, 뭐 호박, 호박맛 이런 거 좋아하니까.